아니 여기 어쩐 일로? 고객 미팅이 있어서요. 아 부끄러워 진짜. 신기하게도 그날 파티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모였네요. 근데 서희승 씨는 여기 어쩐 일이에요? 서희승 교수님은 인문학 특강을 맡으셨어요. 강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요. 서희승 씨는 직업이 참 많으시네요. 제가 우여곡절이 좀 많아서요. 그래서 그 파티에서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. 맞아요. 셀레나 부부 때문에 못했죠? 아, 그때 그 얘기가 뭐였죠? 어떤 여자 얘기였는데. 이렇게 또 말할 기회가 생기네요. 너무 아픈 얘기라 잊고 싶었는데. 그 여자는 내 남편의 회사 동료였어요. 남편의 상간녀였죠. 상간녀요?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저한테 이혼까지 강요했어요. 근데 그 여자는 제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이용만 한 거였더라고요. 그런 얘기는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오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. 왜요? 전 괜찮은 것 같은데. 아, 맞아요. 뭐 여기가 그렇게 공적인 자리는 아니잖아요. 네, 뭐 그렇죠. 그래서요? 그 여자가 그날 그 파티에 있었어요. 그 여자가 누군데요? 그 여자는 진유희 변호사님.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여자에 대해 언급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예요?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가 있겠죠. 형법 307조.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.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같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죠. 아, 그렇군요. 역시 변호사님에게 물어보길 잘했네요.